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박명수의 작곡가로 유명해진 유재한 씨가 작곡비 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취재진은 유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작곡해주고 자기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게시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유명인들한테 코치도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연예인이니까 설마 했죠. 유 씨는 음반 작업 명목으로 총 1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카드는 안 된다고 했고 현금만 된다고 하셨고 재촉하는 그런 DM을 왔었거든요. 내가 이 돈을 입금을 못해서 이 사람한테 코치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빨리 입금해 드릴게요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입금 전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자기 계획 같은 거를 얘기를 해줬고 연락이 잘 돼서 근데 입금 후에는 이틀, 3일, 길면 10일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길어지니까 유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1분짜리 가이드곡을 보내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유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샘플곡입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라 뭔가 있던 거에서 MR 제거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게 작업한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망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작 약속한 곡은 1년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가 제일 많았어요. 솔직히 드는 생각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아플 수가 있지? 이 정도면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폰을 분실했다고. 그런데 피해자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당일 유지한 씨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황당합니다. 첫 번째 나비릴은 5월 20일 45만 원, 두 번째 7월 31일 45만 원, 세 번째 8월 31일 40만 원 이렇게 해서 13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1년을 기다렸는데 이거는 사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죠. 유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꿈에 대한 마음이 되게 간절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못 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악의적이고 유재한 씨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페이스 기자 김태형입니다.